예, 이순주입니다. 제 첫 손자 도윤이의 이빨 빠진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관심이 많았고요. 양 작가님을 만나서 별로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책 배달 온 날이요. 첫 장을 못 열어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첫 장을 붙잡고 있었는지. 아, 그 우리 첫 딸 낳았을 때 걔 첫 입술 보던 그 느낌이었어요. 아,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원래 그 전부터 동화 연극 놀이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양 작가님 책으로 계속 연극 놀이를 했는데 작가님이 이순주 씨 책으로 동화 연극 놀이를 하면 어떻겠냐. 아, 저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날부터 꿈을 꿨어요. 근데 저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됐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꿈은 꾸기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우리 아들 동창 엄마가 9년 동안 동화를 쓰고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 나 그 친구 보면서 동화는 아, 한 20년 써야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꿈만 꿨어요. 근데 AI를 만나고 오디세이를 만나고 이거 사실 6, 7개월 만에 끝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고 꿈을 꾸고 우리의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 그게 AI거든요. 해보세요. 도전. 도전. 도윤이는 어느 날 앞니가 빠지고 금방 새로 앞니가 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아무 만나지 않고 이제 웃음도 잃고 친구도 잃고 친구 영주만이 언니를 찾을 수 있다네. 함께 떠나자 언니를 찾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라면. 어린이들이 이런 상상력을 많이 갖고 좋은 동화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아, 동화책 너무 재밌어요. 도윤이의 앞니는 어디로 갔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쫙 해갖고 어? 여기를 조금 바꿨다. 도윤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앞니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밤도 새고 밥도 새고 말도 새고 고장난 수도꼭지 친구들은 도윤이를 놀렸어요. 아이고, 슬픈 도윤이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 만화 그림이 엄청 많구나. 이거 봐요. 에? 도윤이가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슬프겠다. 그쵸, 여러분?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도윤이 방 창가로 날아들었어요. 안녕 도윤아, 나는 이의 요정 연두라고 해. 그래 안녕. 도윤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야, 너의 사라진 앞니를 찾아주러 왔어. 정말?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앞니가 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앞니는 나지 않고 이젠 웃음도 잃고 친구도 잃고 요즘 친구 연두만이 앞니를 찾을 수 있다네. 함께 떠나자 앞니를 찾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라면. 지호 지역에 늘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가도 돼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변호 작가님! 빨리 와요! 빨리 와주세요! 아우 진짜! 아 힘들어요! 잘못하고 있어. 빨리 마셔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건 액션이었고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친한 척. 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자, 양 작가님 파이팅. 대박 나라. 'Cause it's sweet.
자, 3기반. 2기반장 이순토 선생님. 3기반장 이윤 대표님. 아, 신분이 됐어요. 이 중에 막 헷갈려. 원래는, 애국가도 하고, 국회의원 건네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전시를 준비해 주시기에, 전시 디자이너, 다나 작가님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더니 도망가셨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운동이고 그림이고 노래고 경험이고 싸우고 치고 혼나고 경험 이겨내고 그러는 것들이 결국은 AI 시대에 성공하는 우리 자식들의 교육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공부도 시키고 싶지만 우리 아들 내일 모레 시험인데 여기 안 온다고 제가 야단쳐서 저기 손 들고 저러고 서 있는데요. 욕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가서 책 한 번도 읽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아이들이 잘 노는 얘기, 그리고 경험을 하는 얘기, 모험을 하는 얘기로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은 AI 공부하면서 뭐가 좋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웠던 건 뭐고 뭐가 좋았던 건 뭐고? 다 똑같이 어려웠던 점은 주인공 얼굴이 열 대마다 다른 얼굴 나와서 네, 그거 맞추는 게 잘 어려웠는데 제가 AI하고 이제 한 번 AI로 미드저니가 들어가서 그림을 시작하면 2박 3일 잠을 안 자고 천 장씩 그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AI도 미드저니나 달리나 전부 다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돼요. 제가 걔랑 싸워서 이겨내야 제 말을 듣지 절대 말 듣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알아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제 컴퓨터에 그 저장 용량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사위가 컴퓨터를 400만 원 주고 새로 사줬다는데 아 여기 사는 계신데 이런 말 해도 됐나? 죄송해요 언니. 언니입니다. 아 맞죠? 딸이로 줬잖아요. 네. 말 조심하십시오. 네 말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세파의 오디세이는 이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독자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세상에 그 옛날에 기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를 하시기 전에 작가가 되는 얘기도 드라마틱하지만 그 헤드라인을 읽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주제를 읽는 포커스를 딱 잡아내는 그 감각이 정말 무서울 정도.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거를 다 익히고 나가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제가 존경했던 이유는 함께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거. 그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다 공부하고 연습하고 뭘 해도 내가 앞에 나가서 뭘 못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러지 않아요. 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존경스럽고 그런 거 많이 배웠고 옆에서 이제 아 다음에 또 저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빨리 먼저 해버리려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AI를 같이 공부해 주신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AI는 모두 1학년, 그쵸? 이제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고 빠르거든요. 그냥 오늘 챗GPT 오픈AI 가서 3.5 펭귄이 숲속 친구들과 즐겁게 하는 놀이가 있어요. 놀이. 자, 무엇일까요? 줄넘기. 줄넘기. 네, 맞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초록이 동생입니다. 초록이 동생. 맞았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도윤이 앞니는 어디로 갔을까 AI 작가 이순주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3층에서 글자로 만드는 그림동화 전시장입니다. 북콘서트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게 처음 쓴 동화는 아니고요. 아직 뭐 출간은 안 했지만 고양이가 우리 집에 다섯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얘기도 하나 썼고 우리 도윤이가 세 발 자전거를 타다 두 발 자전거로 바꾸는 날 막 넘어지고 다치고 자기가 넘어진 땅을 밟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때 또 동화를 하나 썼거든요. 근데 하루는 앞니가 빠져갖고 그 일을 같이 두꺼비한테 주자고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갖고 그날 이걸 쓰게 됐어요. AI는 마치 인터넷, 핸드폰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대세잖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는 다른 기술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용하는 거죠. 잘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AI가 가까이 더 마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동화를 쓰는 동안 동화책도 많이 읽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자동차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동화를 써야겠다 그러면 계속 어린이 생각, 아이들 생각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꿈에서 막 요정이 나오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쓰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할까? 그래서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처음에 연극을 하면서 만났어요. 제가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연극을 하다 만났는데 동화로 연극놀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다가 그러면 연극놀이를 하는데 맨날 양자각고로 하지 말고 순주님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글은 쓸 수 있는데 근데 AI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꿈을 이루게 됐죠. 저는요 쿠팡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못하는 컴맹이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카톡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AI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컴맹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AI를 하는 사람들은 별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용기를 내라는 거죠. 시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양 작가님한테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영숙님 그리고 은영님 그리고 저 같은 반에서 같이 용기와 힘을 주고 했던 윤정희님 그리고 저 이분들의 위로와 용기와 서로 끌어줌 이런 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촬영해 주시는 분 너무 멋있어요. 그래갖고 감사하다는 말 정말 이거 사적인 얘기인데 하고 싶어요. 두 분 다 너무 멋있어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프로페셔널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출산이라는 말과 출간이라는 말이 왜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거는 출산과 똑같은 느낌으로 제 곁에 온 제 아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기를 가졌을 때가 제일 편하대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정말 고생이라고 해요. 이 책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출산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책을 많이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하루 이틀 산 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밤이는 나지 않고 이젠 웃음도 잃고 친구도 잃고 요즘 친구 연두만이 앞니를 찾을 수 있다네 함께 떠나자 앞니를 찾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라면